네. 찾으셨어요. 들어와. 서 교수 정치력 대단하대. 부원장님을 움직여? 이야, 대단해.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드리려고 찾아뵀던 것뿐입니다. 아하, 그랬더니 부원장님이 이런 세상에 하면서 단박에 서 교수 청을 들어주신 건가? 이러니 참, 내가 서 교수를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지. 뭐 요만큼도 손해는 안 보려고 드니 말이야. 알았어. 이로써 서 교수는 내 애제자 수첩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야. 알지? 뭐야 그 표정은? 애초부터 과장님 수첩에 제 이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가보겠습니다. 김성우 선생 아직 안 왔어? 네, 전화 안 받아서 메시지 남겼는데. 김성우 선생한테 유난 환자 혈기성 배양 검사라고 했었는데 그거 좀 볼 수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아니, 균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네. 과장님, 유난 환자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 원인이 복막에 매의한 폐혈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네,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감염이면 가능해요. 파상풍? 네, 파상풍 감염이면 가능해요. 환자 응급실 왔을 때 예방주사 맞았다고 들었는데. 그랬죠. 하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난 씨가 찔린 철근에 균이 많았다면 단 하루 만에라도 파상풍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어요. 글쎄, 그런 추측만으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경련도 있었어요. 파상풍으로 인해 경련이 왔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정도 가능해. 하지만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지금 환자 조직으로 혈기성 배양 검사를 하는 중이에요. 수술 당시 제거했었던 철근 주위에 있던 조직으로요. 배양 결과가 나오면 파상풍이 사망 원인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나오길 바래야죠. 박 선생님은 아직 연락 안 됐어요? 네.